거의 달순이에요. 라이브입니다. 우리가 볼리비아하고 콜롬비아 평가전을 하는데 이런 상대들은 그 평가전 상대는 어떤 거예요? 괜찮아요? 막 누군가는 막 아, 유럽에 웬만하면 좀 뭐 스페인이나 잉글랜드나 독일이나 이런 데 좀 하지 왜 볼리비아야? 뭐 이런 콜롬비아는 또 해? 전 상관없는 거 아, 없다고 본다? 네. 지금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메이저대회를 앞두고서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은데 메이저대회를 지금은 만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그런 건 크게 의미가 없다. 우리가 뭘 할 건지를 우리가 더 중요하다? 이번에 그러면 뽑힌 대체적인 이 느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좀 테스트의 성향이 저는 있다고 봤거든요. 테스트. 네, 어차피 성룡이든 자철이든 이제 은퇴를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리를 공백을 분명히 메워야 될 선수들이 필요한 거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도 테스트를 할 거지만 앞으로의 한 3년 뒤 이제 메이저대회를 앞두고 있는 대표팀한테도 그 어린 선수들이 오면서 얼마만큼 이 친구들이 발전할 수 있을까를 좀 테스트? 좀 그런 좀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뽑히는 멤버는 거진 비슷하고 뭐 이제 어린 친구들 몇 명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색깔은 이어갈 것 같은데 이제 선수들이 얼마나 적응하고 이제 하고자 하는 게 많이 보여질지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백승호, 이강인, A매치가 없는 어린 선수들이 뽑히니까 그냥 팬들은 진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 어떨까? 저는 되게 좀 좋았어요. 좋았다? 네, 이강인이나 뭐 처음에 대표팀 뽑았을 때 몇 살이었어요? 저는 26이었던 것 같습니다. 28 뽑았어? 네. 그럼 이강인 마음 잘 모르겠구나. 저 진짜 모르겠어요. 뭐 했어요, 이강인 나이 때? 만 18살? 대학교 1학년 때 축구 그만둔다고 집에 갔었어. 그때 월드컵 길거리 응원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 길거리 응원하는 나이고 여기 나 축구 안 해! 집에 가려고 했던 나이인데 그때 뛰었을 때 좋은 것도 있을 거고 조금 걱정되는 것도 혹시 있을? 걱정되는 거는 이제 미디어나 언론이 이 친구가 하는 만큼만 칭찬해주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하는 만큼만? 네 너무 앞서가면 또 이 친구가 그거에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저는 이 친구가 또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거든요. 당장 게임을 띄키는 것보다 차라리 분위기를 익히는 거로 그냥 생각하고 들어왔다 나가고 그냥 편한 마음이었으면 더 좋겠다. 언론이야 뭐 당연히 갈 수밖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미디어로 통제를 안 돼 사실. 벤투 감독도 맨 처음에 승호 안 찍혔잖아요. 티카티카라 그래도 안 찍힌 또 확고한 철학이 있으니까는. 사실 약간 결이 다르면서도 또 결과적으로 같은 게 멘탈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 얘기 나오고 있는 뛰긴다라고 하는 거는 예, 국어 사전 이렇게 보면 뛰게 한다, 뛰게 시키다라는 족증이 되는데 불편한 얘기. 어제 백승호 선수 인터뷰도 일어나서 감독님이 왼쪽으로 뛰기냐 왼쪽 윙을 많이 뛰기셨는데 좀 미드필더식으로 뛰겨가지고 멘탈 이겨낸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분명히 못 뛰거나 혹은 굉장히 짧은 시간만에 뛰게 될 선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거 갖고 사실은 또 팬들이나 주위에서는 야 저렇게 할 건데 뭘 뽑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라에서 불러가지고 나라의 대표선수로 오는 건데 저직장으로서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지금 관점이 다 자기 관점이야. 태국 마크 달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나를 감사하고 뽑아준 거 자체만 감사해야지. 이탈리아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어디 뭐 딴 데서 오건 감독이 선수 권한 뭐 베스트 11 짜는 거 코칭 스태프하고 회의를 통해서 어떤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 이 친구를 경기를 못 뛰겼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많은 경기 중에 한국 축구에 감독으로 있는 사람들이나 코칭 스태프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를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구상을 이미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강인이나 백승호나 혹은 기타 등등의 어린 선수들이 지금은 가장 적합한 때 들어갈 타이밍을 보는 건데 그 타이밍이 이번 평가전이 아닐 수도 있으니 그런 거죠? 조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 네. 감독은 그런 구상을 할 거고 이강인 선수에게 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배로서 아니면 이렇게 이제는 나와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게 좀 다른 게 혹시 있거나 자기만의 뭐 생각이 이강인의 플레이를 봤을 때 사실 그 나이 때 되면 그냥 실수 안 하려고 편한 패스만 할 수 있잖아. 근데 얘는 그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다 표현해낼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앞에 수비가 있어도 그냥 죽어서 쉽게 주고 하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나이 때 그것만 해도 잘한다는 평가를 들을 텐데 얘는 거기서 제껴 그리고 슈팅을 또 해, 시도를 해. 그러니까 그런 시도 자체를 할 줄 안다는 게 난 되게 대단한 것 같아. 지난번 승우한테 한번 얘기 들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코치들은 불러서 경기 앞에 너 어제 그거 했던 거 있잖아. 드리블, 패스
야 너무 잘하더라 너. 너 잘하는 거 막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승우도 가서 자기 막 개성 자기가 잘하는 거 막 하려고 하고 실수해도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실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포맷이 이렇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벤투 감독이 지금 4-2-3-1을 계속 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아 왜 안 바꾸지? 포메이션도 바꾸고 선수들도 좀 바꿔보고 막 이런 변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우린 딴 얘기 말고 진짜 일단 포메이션이 중요합니까? 축구에서 이렇게 실제 축구에서 실축에서 나는 중요한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하다고. 굉장히 중요하대요. 왜 이유를 한 분이?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 틀을 나는 잡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틀. 근데 만약에 포메이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동네 축구하는 거죠. 지금 동네 축구 비하하는 거예요? 저번에 요새 동네 축구를 이제 은퇴하고 동네 축구 많이 다니는데 동네 축구도 포메이션이 있어요. 작전판 항상 들고 다니고 작전판에 이름 써있고 그래요. 이제 동네 축구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어제 동의하십니까? 포메이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포메이션 중요한 거 중요한 거 그러면 지금 우리 벤투 감독이 포메이션의 변화를 그렇게 좀 몇 가지로 옵션을 갖고 가는 게 개인적으로 좋다고 봐요? 아니면 하나를 그냥 완전히 잘하는 게 좋다 이거는 뭐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후자한 거 저는 두세 개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어찌됐든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시아 대회도 있을 거고 더 큰 메이저 대회도 뭐 국제 대회도 있을 텐데 월드컵 예선 지나면 본선도 가야 되고 네 그리고 상대에 따라서 분명히 상대도 우리나라를 견제를 하고 얘네가 뭘 잘하는지 알 텐데 그게 어느 상대에 따라서는 좀 저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전술은 또 두세 개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술을 이렇게 바꾸는 건 좋다는 건 저는 만약에 4백이면 4백, 3백이면 3백 그건 하나는 딱 가져가는 게 좋을 수비는? 것 수비는? 네, 그거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수비수 출신이니까 네. 사실 수비는 조직이 아닐까요? 네. 아 여기가 수비를 이해, 축구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군요. 저는 수비는... 아, 공격... 야, 너 공격 알아? 공격이 골 넣었어? 역사가 골 넣었다! 넣었다! 형이 줬잖아요! 아니, 뭐 하는 거지? 아까 이게 맞고 들어갔다니까 골 넣었어요.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대표팀에서 어디가 제일 좋냐? 이거는 아시안컵 때 손민 선수가 약간 그 미드필더까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보다는 확실히 올리거나 아니면 측면 왼쪽 윙으로 크게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자꾸 내려쓰지? 어디가 일단 제일 손흥민을 제일 잘 쓰는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이드 왼쪽. 네. 거기서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포지션이 팀에서 소속팀에서 익숙하고. 네, 익숙한. 나는 아시안컵에서도 흥민이가 중앙에 많이 내려오면서 윗선에 어떤 수비수들도 끌고 내려왔기 때문에 의주한테 그런 단독 찬스도 많이 났고 또 이선에서 뭐 민재가 단번에 긴 패스를 통한 또 그런 골도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한 포지션에 이 친구를 세우기에는 사실 더 큰 역할을 저는 시킬 아깝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 친구를 좀 여러 포지션에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세우는 것도 하나에 너무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기성용 구자철 은퇴 그 자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한 10년 동안 그게 프로팀일 수도 있고 대표팀일 수도 있는데 10년 동안 쫙 주축된 선수가 팀을 떠나거나 나갔을 경우는 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금방 후계자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성용이나 자철이 있을 때도 항상 뽑혀놨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보고 느낀 게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혹시 요 선수 괜찮던데? 뭐 이렇게 드는 선수 정우영? 정우영? 네. 정우영? 저도 정우영 우영이가 그냥 아 그래요? 네. 근데 다른 스타일이죠. 우리가 찾는 기성용 스타일이 아닌데 좀 다르죠. 네. 지난번 아시안컵에서는 황인범 선수가 그런 롤을 좀 역할을 받았었는데 공격적인 부분에서 인범이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 자리가 공격만이 가지고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는 정우영은 아무래도 좀 수비적인 능력이 네. 지금 미드필더 자원들 중에서는 아 그래도 저 위치면은 막 기성용처럼 막 볼줄도 있고 막 확 열어주고 막 저는 그 스타일을 만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우영이 가장 좋은 대체자인 것 같긴 한데 미드필드를 보면 그러니까. 길게 성룡이처럼 막 한 번에 갈라주는 패스 막 공간 만들어주는 패스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이 친구가 대표팀에서 조금 더 그 위치에서 경기를 하면서 좀 만들 시간은 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골키퍼 요거도 되게 좀 팬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러시아 월드컵 때 빛현우라고 해서 엄청나게 선방을 보여줬던 조현우가 있어요. 근데 벤투 감독이 와가지고 김승규를 주로 쓰고 있어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서 또 썰어 나가니까 썰어 나가는 축구에는 발밑이 조금 더 김승규가 좋다고 보는 거죠. 세이브 능력보다는 발을 누가 더 잘 쓰나. 저희 아들이 현우를 좋아해갖고 저는 축구선수 팬으로서 그냥 현우한테 한 표 던지고 싶어요. 아 이제 좀 섭외 잘해야 돼. 우리나라가 원하는 거는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원하고 좋은 게임을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준비하는 단계고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강팀이랑 붙으면은 아 수비하거나 세이브해야 될 장면들이 더 많아진다. 그게 더 많아진다는 거죠. 강팀이랑 그는 그때는 이제 세이브가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저는 그런 걸 따질 때는 아마 둘 다 좋은 선수긴 한데 세이브가 더 많은 선수를 픽하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아 예리해요 예리해요 예리해요. 우리 어떻게 또 받아쳐야죠. 현우예요 승규예요? 난 승규. 갑자기 여기를 하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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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잘 알아. 근데 승규는 바닥이 진짜 좋아요. 패스도 좋고 그리고 둘 다 세이브 능력은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감독이 결국 빌드업을 할 거면 그리고 만들어 나갈 거면 발밑이 좋은 승규를 쓸 것 같아요. 저는. 본인이 감독이면? 제가 감독이라면 지금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 전반에는 승규, 후반에는 현우 찍어서 지금은 좀 한 올해까지는 아 줄타기도 잘해! 올해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뽑을 것 같아요. 누굴 선발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 게임은 현우, 저 다음 게임은 승규. 내가 감독이면? 너 딱 하나 고르잖아 이런 상황에서. 저는 현우 골라요. 이거 할 수 있잖아. 요즘 이런 분 있어. 예? 아 진짜. 왜 죄송해. 자, 저희가 뭐 굉장히 신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신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끼리 막 놀아봤는데 그래도 이게 마지막은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베스트 11 두 군데 내 안에 베스트 11이에요. 내 안에 베스트 11 뭐 이게 뭐 이걸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통해서 뭐 벤트가 흔들리지도 않을 거고 참고도 안 할 겁니다. 참고도 안 할 건데 흔들리면 어떡하냐. 둘 다 너무 이게 베스트 11으로 막 고리면 좀 그러니까 우리 해천은 진짜 내가 봐도 주전급. 여기는 항상 매 순간 준비되어 있는 자들. 그렇죠. 맛있는데 손이 안 갈 뿐이지 먹은 건 맛있거든. 아직 그걸 모를 뿐이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 그만해! 매 순간 감독님의 콜을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간절한 사람. 그렇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들 베스트 11. 일단 저는 골키퍼 네, 승규. 왼쪽은 홍철. 중앙에는 영건이, 민재. 오른쪽은 철순이. 철순! 네. 홍철이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철순이가 좀 밸런스를 좀 맞추면서 이런 소리야. 그리고 중앙에는 정우영, 황인범. 황인범? 네. 무난하네요. 네. 우리의 손흥민, 대성이, 청룡이. 청룡? 네. 최전방 두 명 중에 한 명은? 의조. 의조? 네.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네요, 진짜. 실제로 이 부분 거는 경기를 뭐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는 이 베스트 멤버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 네. 자, 그러면 이제 기대되는 매 순간 감독님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저는 몸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딱 보이죠? 자, 딱 보여요. 아, 그 워낙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던 사람들만의 아 눈물도 안 젖는데 보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쫓아다니기도 힘들어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거. 대표팀을 2년 쫓아다니는데 두 경기 뛴 거예요? 그렇죠. 그걸 나온 거는 그 두 게임 뛰고 월드컵 나갔다는 사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되게 잘하시네요. 야 되게 대단하다고. 대단한 거니까. 자 골키퍼부터 할까요? 골키퍼 조현우. 근데 승규가 거진 아 조현우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좋아요 조현우다. 아 그러네 미리 오케이 네. 왼쪽에 철순이 오른쪽에 문단이 진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뭐 홍철이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중앙 수비에 경원이랑 칭현이 세정이랑 저는 승호? 승호랑 둘이 이렇게 띄키고요. 강인이 강인? 응. 강인은 지금 들어와서 쩌리라고는 할 것 같으니까 상호. 강인은 아직 쩌리 너무 약간 여론을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강인은 아직 쩌리에 못 껴요. 아직 들어온 지가 이제 갓 들어왔다. 아 아직 쩔이라고 할 수도 없다. 여기는 승우, 창훈이. 그 여기는 동원이. 동원? 네. 이거 어떻게 발표해야 되지? 아니 뭐 그냥 B팀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는 네. 아 욕은 알아서 드시면 돼요. 욕은 알아서 먹을게요. 욕하는 사람도 없어. 욕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게 선수들도 알 거예요. 뽑힌 것만으로도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되니까는 그 게임 못 졌다고 너무 속상해하고 그러지 말고 화이팅! 와! 고맙습니다 오늘! 아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